나 바띠 그 필요한 거에 그 온도 센서하고 습도 센서, 토양 분석 센서, 그다음에 그 자동으로 가온하는 그 시스템, 그리고 물 주는 거 급수, 그리고 저 비파괴 당도 검사기, 그리고 저 RFID 스캐너라고 있어다 그거, 예. 그거지 행운에 그 저 견적을 좀 행운에 나 메일로 보냅세요. 아이고, 어떤 하기에? 메일 주소는 mbhouse@golbengi 네이버.com. 야, 이 삼촌아, 삼촌아, 이 삼촌아! 무사 또! 또 일벌염서, 또 일벌염서. 호나씩, 호나씩 그 주문업석에. 어제 만난 그 선생님, 어? 그 맹인 선생님도 호나씩, 호나씩 형편에 맞게 호나씩 해보랜 안 없디가. 그게 아니고 참 하이고, 이 사람. 어떤 게 뭐 1972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감귤 농사를 지어온 그 관행 농법의 대가이자 그 개나 참 귀신이 고클로 그러시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신미깡 맛을 잘하는 김맹주 선생님에서 무신 센서 맛을 아이고 나 이런 시스템 얘기 나오는 거 보나 나 아이고 참 나 야 솔직히 신맛으로 따지면 우리 밑강이 최고 아니냐 신미깡 웃겸시다 이거 아이고 어제 우리 셋이서 대단한 어른 만난 와주게 코난이 나오시니 그 이후에 이 맹부 삼촌 이식이 확 달라진 거라. 야, 난 정말 그 과학 영농, IT 영농 이 나아가서 빅데이터 영농의 시대가 밝아왔다. 밝은 게 아니고 이미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지. 난 이렇게 선포하는 바이다 이 말이야. 이야. 아니, 배운 게 한 게 어디다. 아니 대체 어제 누구를 만나고 온 거야? 아, 이거 어저께. 네? 야, 이번에 2021년 대한민국 농업기술 명인을 선정하신 뒤 그중에서 네. 과수 부분 네. 명인은 딱 한 명이 주게 딱 한 명 그 명인이 바로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김종우 선생님이라 아. 어저께 그 선생님 만난 와보는 형 확 달라져 본 거야 사람이 보내버려 이제 그런 대단한 선생님이 우리 말장시대를 만나준다고 마침 그럼 우리 말장시도 대단하게 한 거 주게 그저 김PD 그 어제 찍은 거 그거 다 붙여서 편집해서 그, 나, 말 이상하게 고르고 나 다 빼버려, 이거. 앞에가 안 나와. 그 사람하고 싸우고 말이여. 명인, 그거 뭐, 조합장이 해주는 거다. 그런 말 한 건데. 그건 강박 의심한 게, 나 왜 혼마 싸울 뻔했어. 그럼, 그건 게 방송 나가면 그 큰일 난 게 그런 건 게. 그 말랑 저 형,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좀 붙인 걸로, 이. 자, 배워봐. 아이고, 첩떡이. 참. 아, 무슨 저 밑강밭이 다 밑강밭이. 명인에 선정된 사람 밑강밭을 허봉왕 봅서 봐봐 봐. 너 겨우고 밑강밭 오는 아이가 너 무시 어디 저 어디가 이거 저 장례식장 갈 명수 오늘 일포가 일포 가는 집으로 아, 명인 만나러 가는데 내분 안 좀 명인 얘기 그래. 이제까지 먹던 밑강하고 맛이 떴나 떴나 야 야네들아 그 전문가 나한테 전문가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명인 그건 저 조합장하고 영 친하게 지내고 이거 봐라 저 조합에 1, 2실 때 참석하고 오면 나 영을 그, 줄 알았냐 다 주는 거 아니야 다 주는 거 야 시끄럽시다게 겨우 저 밑강 말이야 그거 저 비료 버락버락 주고 저 전정 잘 놓고 가면 다 밑강이 남아 당도가 다 좋은 거지 말이야 그건 옛날 방식이고 아이고. 요새는 밑에 저 미시가 꼬라 그래 얘 야 겨우 삼촌 여기서 여러 말 하지 마라. 강 보게 직접 맞아. 눈으로 강 보고. 게임자 일단 너네 구성 맛이나 가보기 놓게만은 가보자. 급사. 나가 밑강 묘목을 일본서 가져온 사람이지 내가 나 앞에서 말이야. 나 영을 줘라. 급사 안 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명인이고 난 김명부울시다. 반갑습니다. 아, 나 반갑대가. 예. 아주 유명한 분 아니까 텔레비도 보고. 아 텔레비도 보고. 마랑마랑 코너도 보고. 방편 아니고. 그저 나가보건 데는 들어오면 형 보니까 이거 한 5,200평쯤 되크라. 예. 맞습니다. 예, 맞지? 예. 난 딱 거의 발로 세면 알아지 주게. 그러나 이건 조생이고. 극조생이네. 이건 예, 극조생 중에서도 예. 맛있다는 유라조생입니다. 무시고. 유라조세. 처음 들어봤지. 난 이 바닥에 꼰 거는 이건 뭐 타이네르. 이건 토양 피복이라 그래가지고 예. 비가 와도 예.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 그럼 밑강 건해보나 맛 좋은 건가? 예. 또 이제 이 태양 빛이 반사 난반사가 돼가지고 예. 속에 있거나 이 안에 있거나 소중하게 다 같이 입지게. 그러나 이제 맛이 좋은 것이 특징. 아니란 이건 차를 꼴긴 꼬라신 게 이게 비도 막아주고 햇빛도 올라가고 그러네. 야, 아까 오늘 보이는 줄 알았어, 강. 무슨 시가?
조합장한테 잘 보여 명인 됐다는 건데. 아, 왜 경험가 명이? 야, 명인 이런 이렇게 해서 명인 됐다는 거냐? 조금 당당하고 보라줘 보세요. 네. 아, 우선 저희는 예, 예. 맛이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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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가 예. 높고 예. 그것도 그렇고요. 예. 저가 이제 청년 농업인들 예. 예.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만 기술을 알고 있었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쳐 주면은 저도 그 친구한테 또 한술 배워요. 그런 식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감귤 재배도 하고 또 노하우도 공유하고 사람 보니까는 명인을 주지 않았을까. 이걸 태그된 다음에 나 찍는 것들은 다 31번 데이터에 들어가고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할 땐 번호가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딱 하면은 이제 또 거기 번호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거를 이용해서 당 산도를 다 측정, 당도 측정하고 또 이것이 그 서버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래프로 딱 나와가지고 상인들한테나 판매할 적에 우리 농장의 품질이 이 정도다. 그리고 이제 저 태웅님 거를 보면은 아, 다른 농장 네, 다른 아~ 이런 식으로 하우스 안에 여기서 보면은 아, 온도가 26도고 이제 밸브 1, 2, 3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함으로써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아~ 원격에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거고 이야. 장기적으로는 비용도 절감되고 고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니까 근데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큰 규모로 하지 말고 필수적으로 이제 온도, 습도 그리고 나한테 알림이 서비스 오고 그런 기본적인 기능부터 시작하자 이거죠. 그런 것들은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자에 네. 제일 맛좋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개만 따고 보시죠. 아, 난영으로 내가 저기 선물로 한 박스 줄게. 1등하는 사람. 아, 1등한 사람. 야, 이거. 일단 나는 색깔 노르롱하고 혹은 꼭꼭 눌러봐 혹은 멜롱멜롱한 걸로 따보쿠다야. 하나 따고 어디 보자. 자, 요 정도 사이즈가 예 국조생 중에는 또 가격도 잘 받고 맛도 줍니다. 예. 밭을 풍수지리 풍수지리 이쪽이 동쪽 아이고 남쪽만. 아, 남쪽. 두 개를 내가 딱 따가지고 진짜 명인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하루방 1등. 저기가 삼숙이 그 선생님이 2등. 고다영 선생님이 3등. 아, 이거 먹어보지도 않아도 딱 봄을 예, 예. 아는구나. 자, 아. 우선 1등을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나가 타온 거다, 이거. 야, 잘 못 써. 우선 요것이 표피가 울퉁불퉁해요. 그렇지. 요거는 수분을 갖다가 줬다 말았다 막 해가지고 요런 증상이 나오는 거. 그렇지. 요게 맛있어. 아, 당도로는. 자, 근데 또 하나 노하우가 있어. 예. 이 다른 거를 잘 봤을 적에. 근데 이제 우리 하루방은 벼가 익을수록 어떤 냄새가? 고개 숙이지? 예. 밑강도 똑 마찬가지야. 아. 보이세요? 저기 위에 고개 숙입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까? 야. 이렇게 뻗쩡 쓴 밑강은 질소지를 많이 먹은 거야. 질소를 많이 먹으면 생장으로만 가. 크기만 해. 크기만 하고. 예. 이러면 바짝바짝 한다. 예. 근데 이제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인산이나 이런 거를 많이 먹은 감귤은 고개를 숙여. 그래서 이제 요것이 위에서 고개 숙인 거에 따시더라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딱딱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분 스트레스 아까 얘기했지. 네. 물을 못 먹어. 사람이 어떻게 돼 그러면 물 주세요. 그렇지.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파리가 네. 이렇게 멀어져. 물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펴지는데 네.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오버라져. 멀어져. 그러니까 물이 막 그리운 거야. 물이 그립다 보니까 당도가 올라갈 수밖에. 그래서 이제 근데 매대에 갔어요. 우리가 마트에 갔어요. 예예예. 예. 그러면 이것이 맛있는 당에서 땄는지. 그렇지. 꼬등하라고. 몰라. 근데 어떤 그럴 때는 우선 꼭지 꼭지 색깔. 꼭지 색깔 보고. 그렇죠. 또 여기 꼭지가 굵은 굵으냐 가느냐. 아하.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
여기 보면이 좀 터덜터덜 매끈한 거보다도 터덜터덜한 걸 또 한 게 맛있어요. 옛날 우리도 이거 무슨 꼼범이 깡이 넘어 막 그냥 그것이 맛좋대 넘어 막 골아나지 않아요 수강이.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맛좋은 걸로 이제 제가 판단이 됐고요. 엄청 축하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 역시 1등한테는 내가 이제 10kg 한 박스를 보내줄 거고 2등, 3등한테는 5kg. 아, 감사합니다. 만드는 건 막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렇게 2분의 1 간보를 해서 사람이 다니기 좋게 소독하기 좋게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배수를 파거나 경사민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방풍수가 없잖아. 방풍수에 가려가지고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풍수를 다 자르는 농가들. 그래서 이제 방풍망을 또 설치했지. 그 태풍에 피해가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농가들. 의외로에, 아이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아이, 난 이렇게 하다가 막혀. 이런 농가들이 많아. 아니,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 네, 받아들이면 아, 오케이. 돼요. 나도 저 처음 올 땐 아니고 나가 그동안 저 한 것만 최고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만 쓰면 되는 게 그게 얼마나 쉬워게. 아이고 참. 그냥 이 방송 보는 분들도 저 그동안 해온 거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이 저 젊은이들이 해놓은 걸 가져다 그대로 오면 아 수익이 올라간다는데 또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데 아 못할 게 어디서 이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야, 맞습니다. 자, 뭐 그런 뜻에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해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고 감귤 산업이 제주의 생명산업이다. 맞습니다. 감귤 산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